네, 전화데이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자기소개하시고요. 예, 화성사는 27살이고요. 화성사는 27살이요? 예, 반갑습니다. 왜 전화를 하시게 되셨죠? 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예.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칭찬해도 될까요? 아니요. 칭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칭찬 조금 듣고 싶은데요. 코트님 방송 다 좋아요. 이게 컨텐츠 다 좋고, 예. 이게 마인드도 다 좋고. 예. 근데 얼굴이 좀 아쉽다. 얼굴이 좀 아쉽다. 아, 알겠습니다. 얼굴이 좀 아쉽다. 제가 이 피드백은 제가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기억을 해놓고 외모에도 좀 이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나요? 예? 씨발 새끼 전화 끊었네. 개새끼가. 다 좋다. 근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요? 많을 코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아, 그리고 피드백도 받을게요. 전화하시면은. 네,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알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제 외모가 최선이 아니에요. 예. 네. 제 외모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보기 막 이렇게 막 혐오스럽진 않잖아요. 예. 자, 전화하십시오. 밑에 이제 번호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고민 상담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고민 상담은 많은 고민들이 스스로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남한테 한번더 물어봐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건 별로고요.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선상으로.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좀 전화 공포증 같은 게 있나요? 예, 전에 보니까 전화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던데. 그냥 카톡 하는 게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소통을 더 좋아하지, 전화가 오면은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대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목소리 톤부터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전화하신 분. 야야야, 노래 좀 한다고 까불지 반말하는데 마라. 뭐라고요? 노래 좀 한다고 까불지 마라. 네가 뭔데 목소리를 까노? 내 입술이야. 010-7441에 번호 죄송합니다. 깔게, 이 씨발년아. 이 개새끼가 좋게 좋게 오늘 복귀해 가지고 방송 오랜만에 했더니 씁새끼가 형님, 형님 반말을 잘 짓거려. 보겠습니다. 형님 때문에 웃습니다, 이런 형님. 개존만한 새끼를 봤나? 예, 형님. 그, 예, 말씀하세요. 형님, 방송 좀 빨리빨리 자주 좀 켜주십시오. 예, 방송 자주 킬게요. 방송 자주 키는 걸로 하고 네, 형님. 할 테니까 꺼지세요. 형님, 항상 사랍니다. 예. 자, 바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로 상호 간에 이좀 예의를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한테 먼저 심한 말을 하면 저도 심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예. 진짜 이대남들 목소리 톤이 한결같네. 아, 요즘 이대남들 엄청 욕먹던데. 이게 진짜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저 네. 파주 사는 29살입니다. 근데 약간 좀 말하실 때 인중이 좀새 부리마냥 모이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저요?
예, 이렇게 말하실 때새 부리 마냥 인중을 쳐모으세요. 똥구녕 마냥. 아,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니고요. 아니, 그거 말고 저 예? 형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아, 혹시 방송 이제 방송 열심히 하시니까 아, 외계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열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예? 진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없어요, 제가. 아, 그럼 열심히 안 한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쓰레기네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쓰레기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방송 대충대충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딱 중간. 그냥 솔직하게 방송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모르겠고 쓰레기 같은데요? 마인드가 쓰레기예요? 예. 저는 쓰레기가 아니죠. 전화하신 분은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쉬고 있어요. 다리를 왜 다치셨어요? 태국 갔다가 놀러 가가지고. 아, 태국 갔다 놀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 했냐고 물어보는데, 뭐야. 동문서답하는 돌대가리 새끼가 전화를 하셨네요. 아,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저 그냥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중소기업 엔지니어. 아, 중소기업 엔지니어. 예. 아, 알겠습니다. 몇년 하셨어요? 이제 3년밖에 안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를 3년밖에 안한 새끼가 뭔 지금 14년 동안 한 가지 일한 사람한테 조언을 합니까? 아니. 아,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지적도 성공한 사람한테 받고 싶어요. 그쪽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좀한 가지를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이랍시고 얘기하면은 저는 알아먹어요. 그래서 좀 들을 게 있겠다 하는데 전혀 그쪽한테 제가 배울 게 없어요. 조언이 아니라 그냥 방송 열심히 해달라는 게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아니, 방송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개뭐 쓰레기 새끼라면서요, 저한테. 아니, 쓰레기는 맞죠. 왜 제가 쓰레기인데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치, 네, 그쵸, 네. 아, 딱 말씀드릴게요. 젖가. 젓가세요, 네. 젖가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아니, 누가 기다리라 그랬나요? 기다리기 싫으면 아니, 기다리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기다리기 변화가 싫으면 안 기다리면 있어요, 근데. 되는 거고, 누가 기다리라고 했고, 누가 뭐 약속했습니까? 방송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죠. 네, 형님, 전 그것까지도 응원합니다, 전. 맞아요. 그 자세가 굉장히 좋은 시청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형님, 이제 막그 개소리 하는 새끼들 빼고 네네네. 그냥 형님 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정말 하시고 고맙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지세요. 네, 너나 뒤지세요. 예. 핑신 새끼. 아, 코트 너무 배불렀다. 팬들 귀한 줄 알아야지. 아니, 귀하죠. 귀한데, 넙죽 엎드려서 막, 이렇게 제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좀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지. 뭐 이렇게 좀 상하 관계가 돼버리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 중국 애노자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서울에 소개하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아예 서울에 사는 31살입니다. 말을 좀 똑띠해 줄수 있을까요? 지금 말 떡띠 하고 있는데 거긴 잘안 밀리나 봐요? 아니, 말씀하실 때 제가 그쪽 약간 따라해 볼까요? 기분 예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산서산이고요.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아, 그럼 제가 누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약간 서 있나요? 누워있어서 좀 그런 게, 이렇게 좀 들려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 제가 한번 서 있어 볼게요. 지금 누워 있어서 제가 한번 들을 서 수도 있어 볼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아 평소에 말씀 많이 안 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회사에서 말 많이 안 근데 하긴 해.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예, 말 웃기려고 하는 많이 게안 아니라 하긴 해. 그쪽 말투가 진짜 예. 예좀 어눌하세요. 그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을 좀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어눌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 피드백을 들은 건 기능이 없어요. 탑재가 돼 있는데 상실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언어 기능을 상실하셨어요?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좀 피해가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해요. 아, 평소에 말을 잘안 하게 됐어요? 예, 회사에서, 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퇴화해요, 원래.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 되게 웃깁니다. 잘안 쓰면 그 기능이 퇴화합니다. 계속 그 기능을 써주는 게 좋아요. 하루에 말씀을 좀 그래도 몇번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 있어요? 친구는 있는데, 네. 친구는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주잖아요. 뭐 그래갖고 뭐 놀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친구 외에 타인 같은 예. 경우는 우와, 나이트 그쪽을 방송 나왔다. 전화하시는 분을 약간 얕잡아 볼수 있어요. 지금 같은 근데, 경우도 말투가 예. 어눌하시니까 제가 벌써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쪽한테. 아니, 저를 얕잡아 본다고 뭐 제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괜찮아요. 정신승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정신승리라 그런다고요. 아니, 어느 면에서 정신승리예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네가 나를 쓴다는데. 얕잡아 본다 그래도 내가 예. 별로 거기에 신경 쓰이지 않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겠지만, 예. 그걸 정신승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투가 많이 좀 어눌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 답답함을 좀 느낄 때도 있고, 네. 좀 이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예. 있어요. 저 같은 성격만 꼭 비단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냥 어떤 면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불이익이 생길 좀수 있죠. 부익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불이익이요. 불이익. 예. 제가 발음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게 어눌한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옛날 때 편도선 수술을 아, 알고 해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별로. 그건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조금만 중국의 노자 예. 22님, 1개월 이제 구독 발음을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개선을 해보는 게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그러니까 피드백이에요. 옛날 때 연필 물고 연습하긴 했는데, 근데 뭐 그게 저한테 뭐제 인생에 크게 피해가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사시고요. 예,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행복하세요. 예, 근데 네. 코트님.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약발방 그 카드를 다시 만질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코트님 옛날 때뭐 후원을 아니요.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그냥 그쪽이랑 만약 대화한 거는 그거는 그쪽의 발음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딱 예. 마칠게요. 여기서 이제 다른 아니, 이야기가 나가버리면 방송의 예. 몰입도가 떨어져요. 바로 끊을게요. 족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전화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실 분도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트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서울 사는 29살입니다. 서울 사는 29살,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그, 뭐, 저기 코트 형이 이런 말씀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12년 동안 내가 정원 싫은 동원됐던, 말은 하지 예, 마세요. 알겠습니다, 부트님. 너무 근데 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긴데요? 혹시 피드백 아닌 피드백을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말씀하세요. 코트님을 깔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코트님과 뭔가 지금의 뭔가, 아, 잠시만요. 옛날이랑 비교하려는 게 제가 너무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방어적으로 보이죠? 지금 뭔가 이런 얘기할 때. 근데 내가 왜 이러냐면, 예.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팩트로 아니, 코트님을 그게 하고 싶어요. 팩트일 수 있죠. 팩트가 맞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더잘 알죠,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근데, 옛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럼 옛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흐름이 계속 변하는데 옛날에는 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네. 방송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 어, 일단 제가 느낀 아프리카 BJ분들 중에 네네. 어, 요즘 코리아 형이 아프시기 전에 방송할 때 뭔가 콘텐츠나 어떤 저희에게 당연히 재미와 웃음을 한 남자 특 옛날 얘기함. 잠시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네. 분들이 조금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저 때문인지 좀 그쪽이 전화하시는 분이 네네. 약간 좀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함축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좀 짧게 줄여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가 하지도 않고 별풍선을 요구하고 별풍이 안 터졌을 때 방송 텐션이 떨어지면 쏘고 싶은 사람들도 마음이 떨어지고 또 당연히 안 터지면 코트 형도 텐션이 떨어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코트 형이 진짜 돈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의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정체성이 흔들리셔서 어쩔 수 없이 별풍적으로 눈을 돌리신 것 같은데 그런 악영향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코트 형이 뭔가 방송에 대한 재미와 끈기와 막 이런 거를 좀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돈 얘기가 나왔어요. 경제적인 네. 이제 금전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네. 혹시 방송을 언제부터 들어오셨어요? 저는 진짜 본지 11년, 12년 됐고요. 아니 오늘. 아 오늘요? 네. 호태형 복귀하고 한 11시 37분부터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 들었잖아요. 맞아요. 저 어머니랑 좀 관계가 10개월 동안 끊겨 있다가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엄마랑 풀게 네.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얘기로 인해서 내가 좀 느꼈다. 내가 뭔 느꼈다 그랬죠? 근데 코트 형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별풍선을 쏘고 어떤 분이 말을 했는데 네. 뭐 단톡방이 됐나 하니까 그래도 쟤는 별풍이라도 쏘고 말하라는 게 코트 형은 뭔가 저희를 공격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청자들 아 이거는 아, 제가 진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랑 어느 정도 네.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코트 네. 형이 안 코트 형은 이제 방송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를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만 마주하는 코트 형이 있을 테고 맞습니다. 같은 취미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는 코트 형이 있을 테고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이 더 강하겠죠 그쪽이? 그쪽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오랜만에 또 복귀해서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아서 100개를 쐈어요. 네네. 그게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예. 저는 코트 형님에게 뭐라고 하거나 막 따지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예. 코트 형도 어머니랑 대화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라든지 별풍에 대해서 한시름 놓고 예. 방송도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좀 이제 별풍선을 쏘지 않는 시청자분들이랑 별풍선 쏘는 시청자분들 좀 갈라치기를 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소외감을 좀 느낀다. 사실 저는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아니 딱 말씀드릴게요. 예. 좆가세요. 알겠습니다. 코트 형. 좆가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코트 형 왜 나랑 내적 친밀감이 더 있는 시청자가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100개 쏜 것 때문에 어 씨발 안 쏘는 아니. 나는 시청자가 아닌가? 아니. 아 씨발 왜 긁혔지? 긁적. 왜 긁히죠? 아니. 본인 스스로 그런 거에 긁히니까 자꾸 그렇게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나를 안 좋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쏘지 않는 시청자들 보고 야 이 씨발 그지 개백수 병신 새끼들아 방구석에서 똥꾸냥이나 긁적거리면서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하는 개 병신 인방충 쓰레기 새끼들아 별풍 좀 쏴라 이 개 거짓 거렁뱅이 씨발년들아 그렇게 재밌게 해주고 웃겨주고 즐겁게 해줬는데 씨발 니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이 씨발 이 생체 뷰봇 새끼들아 나가 뒤져 이 개 새끼들아 이랬으면 내가 이랬으면 당연히 저는 지탄받아 마땅할 사람이죠. 형님 저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랬으면 예, 진짜 예. 지탄받아 마땅할 사람이지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코트 형이 갈라치기를 한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고 뒤져 그냥 네.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별풍이나 이런 거에 좀 뭔가 한시름 놓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그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방송을 하시면 어쩔 수 없어. 안 터지는 날은 어쩔 수 없는데 귀엽고 그쵸, 어떻게든지 몇천 개라도 더 받아보려고 몇백 개라도 받아보려고 바라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어찌 됐건 전 진짜 코트 형을 기다렸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형님. 네. 우리 시청자가 말하면 좀 말을 좀 들을 줄 알아. 좆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주부세요.
자, 다음 전화를 또 받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 좀 약간 머리가 아프네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달란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피드백밖에 없나 봐요. 예. 그래서 좀 오자마자 내가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도저히 우리 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눌한 분이랑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아닙니다, 결정이잖아요. 아닙니다. 전 어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발음 똑바로 해주시고 목소리 좀 톤앤 매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빠이! 아이 병신아 새끼. 전화 끊겠습니다. 예. 자, 전화 데이트 시간을 톤앤 매너로 할게요. 톤앤 매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로 톤앤 매너를 뭐라 그러죠? T-O-N-E. 예. N? M-A-N-N-E-R. M N M A N N E R M A N N E R N N E R 톤 앤 매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 소개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분당 사는 31살이고요. 네, 말씀하세요. 매너 모르는 너도 진짜 그냥. 우선은 이제 캐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예. 아니, 말씀하시는 게 뭐 기자님 같습니다. 아, 일단 캐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는데 의혹을 좀 해소해 주시겠어요? 이런 얘기 같아요. 전화하셔가지고 말이죠. 제가 강사 일을 하다 보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일단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딱히 아, 어떤 새끼가 낚였다. 매너를. 맨. 왜 통, 왜 혀가 나오죠? 저 통이잖아요, 통. 아씨. 뭐 하세요, 형님? 왜 혀가 되어버렸죠? 컨닝 좀 할게요, 예. 네. 매체 적어놨어요. 예. 네. 네.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저, 영국 살다가 와가지고 조금 스펠링이 죽어요, 달라가지고. 제발. 예, 영국식 또 이제 그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이제 말해도 되나요? Ton and manner.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 출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잉글리시게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ton and manner 이게 아니라 ton manner, ton and manner 이거죠. 예. 아니, ton도 왜 고치셨어요? 톤이 지금 텅그가 됐잖아요. 예, 예. 세프닥이 됐다 이 말이에요. 텅그. 왜 저거 세프닥을 해놨어요? 처음에 했던 거 맞아요. 턴 앤 매너. 아, 그럼 내가 처음에 쳤던 게 맞는데 뭔가 영어에 있어서 약간 좀 그게 있다 보니까 예, 괜히 처음에 내가 맞게 친 거네. 시벌. 말씀하세요. 네, 네. 아, 일단은 제가 그 원래는 유튜브 방송 보다가 예. 오늘 복귀하신다 해서 아프리카 들어와서 이제 봤는데 처음부터 봤거든요. 네. 일단 그 본인이 이제 어머님이랑 뭐 대화하셔가지고 느끼는 게 있어서 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약발방을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방송하실 때 약발방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시간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발방은 그렇게 좋아하는 콘텐츠는 아니긴 했는데. 네네. 근데 그럼 실제적으로 약발방을 없애고 나시면 이제 대체하실 만한 콘텐츠가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콘텐츠가 없으면 일찍 방종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체할 만한 콘텐츠가 없으면은 방송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요. 네네. 갑자기 시사 방송이 돼버렸는데 말씀 좀 드리자면
네네. 약발방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깔끔하게 즐기고 잘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소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자극적인 거에 찌들어가지고 제가 아까도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꾸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방송에 날파리가 안 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방송 십몇 년 했으면 당연히 100명 중에 뭐 10명 정도는 병신 새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 방송은 병신이 너무 많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평상시에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결국은 그 병신 새끼들이 꼬이는 이유는 내가 병신 새끼라서 그런 걸까? 전 제가 병신 새끼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제가 진짜 병신 새끼면 저는 이 시간 동안 방송 지금까지 유지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새끼들이 방송에 들어오는데 이 날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날파리만 계속 잡으니까 날파리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결국은 상한 음식물 때문이었다. 그래서 날파리가 안 꼬이게 하려면 상한 음식물을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약발방이에요. 네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그럼 다른 콘텐츠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저의 생각에는 그 방송도 앞에 전화했을 때 말씀하셨지만 나이 들면서 이제 코트님도 이제 조금씩 성장도 하고 변하시고 하면서 방송하시는 이제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지시고 이러는 게 네네.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전에 유튜브 때 방송할 때나 그럴 때에 비하면 지금 되게 많이 온화하고 온순해지신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지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의욕이 방송에 대한 의욕이 지금 좀 많이 스탠스가 좀 약해지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방송에 대한 그치? 이제 의욕과 네. 어떤 그 뭔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거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점점 아니죠.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제가 좀 빨리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듣는 것보다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의지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좀 병신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방송의 네네. 분위기가 점차 변해가면서 나도 방송에 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병신 새끼들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 아 알겠습니다. 점차 변해가면서 네. 나도 그때 뭔가 좀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하는 거고 또 뭔가 보여줄 게 없고 그냥 방송 그냥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이면 저도 끄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예전에 워낙 그 시청자들하고 트러블이 많으셔서 한번 저도 한번 막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근데 아, 지금 이 방송은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너무 많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딱 전화하신 분은 말이 너무 많으세요. 네. 씨발 다른 사람들이랑 4분 내지 5분만 통화했는데 지금 그쪽이랑 벌써 8분 가까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예, 네, 그럼 마지막만 아이 씨발 뭐 할 말이 뭐 이렇게 많아요. 아 제가 워낙 좀 애정이 있는 아니 뭐 우리가 만났어요? 만난 적 없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아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네네 제가 하시는 걸 보시고 네네 예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렇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팬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네. 아 여기서 지금 방송에 그...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나보세요. 트러블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트러블이요? 다른 네 시청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솔직하게 그 말씀드릴게요.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각에는...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네네네 일단 내가 좀 아니 전 제 생각엔 시청자들이 병신 새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에는 물론 코트님 생각도 맞다. 결국 뭐 약발방이 상한 음식이 아니라 결국은 상한 음식은 나였다라는 얘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코트님이 말하는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보는 1000명이 넘는 이 시청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병신 새끼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다 병신 새끼라고 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사람은 네, 어디다 네.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게 뭐냐? 내가 결국은 토크온에 들어가갖고 그 음지 중에 10 음지 얼굴 안 보이는 그 정말 가가라이브나 다름없을 그곳 그걸 음성으로 하니까 더 자극적인 그곳 그곳에 가서 온갖 병신 무리들이랑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새끼들 예, 일말의 그런 양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정서적인 지능 다 떨어지는 그냥 그런 새끼들이랑 말씨름하는 거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예. 제가 거기 안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거기 가서 막 말씨름하고 하는데 저는 안 깎여 나가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깎여 나간 날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할 말이 뭐예요? 아이 씨발놈이 10분 통화했네. 이 개새끼야 끊어. 아 이 새끼한테 자꾸 말리네 내가.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 개새끼랑 10분을 통화했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는 대전 사는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름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이랑 어디 사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아 저는 22살이고요. 네. 뭐요? 제가 코트님 많이 보는데 예. 지금 전화 처음 한 거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전화가 연결이 됐네요. 뭐요? 전화 끊을게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약발방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예. 네. 아니 이거는 무슨 롤 BJ가 롤 안 한다고 선언하는 거랑 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솔직하게 말해서 뭐 내가 뭐 예? 네? 주 컨텐츠를 버린 겁니까? 그거랑 같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자극적이고 남 헐뜯는 거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질수록 제 방송에 날파리들이 많이 낀다는 거예요. 제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방송에 돈 많이 쓰고 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사회 좀 경제적인 활동도 좀 하고 새끼들이 많아서 그런 신경륜. 예. 네, 그런 걸 원해서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래요. 그냥 전 단순히 단지 그냥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음흉한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 뭐 요즘 메타에 그러니까 딱 그거야. 강경파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예, 진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강경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가 했던 너의 너만의 색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고 너가 다른 사람들이랑 별로 별다를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순한 맛의 방송만 해나간다면 우리가 널 볼 이유가 없어 이거고 이제 좀 진보들은 맞죠? 맞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제 그런 자극적인 방송이 얼마나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유입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뭐 없어 난 너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 또 있고 완전히 친코트파가 있어 등장. 완전히 친코트파가 있어. 완전히 친코트파는 딱 코트님이 무슨 선택을 하건 나는 시청자로서 지켜볼게요. 그냥 방송만 켜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아해요.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세 번째 부류지만 이 사람들 강경파에 대해서는 딱 말씀드릴게요. 배기 싫으면 네. 배지 마. 보지 마. 맞습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원하는 맞습니다. 걸 해주라고 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맞죠. 못할 걸? 어, 이거는 강경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딱 그거야. 안 할 거야 나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치워야 날파리가 안 꼬이는 법이지, 날파리만 잡는다고 매번 블랙만 한다고 그게 좋아지겠냐고. 계속 생겨나.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원천적으로 좀 서로 안 끌리는 존재로 예. 가림막을 쳐놔야, 그래야 맞습니다. 나도 방송을 할때좀더 편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그런 거야. 예.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저 전화하신 분, 예. 예,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전화 끊을게요. 아니요. 짧게 물어보고 아, 끝내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고, 예, 네, 말씀하세요. 분위기 좀 바꿔서 저 코트 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연애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쪽. 연애라는 거는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결혼 말고 연애요. 연애예요. 예. 연애는 저는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씀 드리고 좀 뭐한데, 저는 스시녀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긴 하죠. 예. 아니 진짜 스시녀 아니면 답이 없겠다. 제가 만나본 한국 여자가 300명이 넘어요. 예. 아 진짜로. 나 진짜 300명이 넘어요. 아니 랄프 씨. 예? 한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국으로도 300명 후반대 정도 아 진짜 되지 않을까? 한 390명 내가 정도 너무 되지 많이 않을까? 만났는데 이제 그만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코트 형님이 아랫돌이 그러니까 리틀 훈훈한테도 네네. 좀 너무 먹잇감 안 주시면은 약간 그게 남자로서 아, 이제 좀 문제가 성욕을 될 수도 해소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있어요. 맞습니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성욕을 해소하는 거는 예. 그냥 용두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됩니다. 코트 형님 한몇 개월 동안 그 행동을 하면 이건 인간의 신체적 접촉이라고 했나? 그런 거 혹시 못 따라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걔 맞는 말 말인가요? 같자는 그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저는 싶은 형이 거는, 저는 어쨌든 진짜 이제 스시녀 방송에 대해서 아니면 답이 그렇고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라 배려심이가 스시녀라는 건 뭐냐면, 진짜 일본 예. 여자를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막상 근데 앞에 있고 아시다시피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그냥 마음을 얘기 본다 뭐 좋지랄 그냥 뭐 떨죠 이해하는 척뭐 하는 척 하는데, 막상 돌아서서 다시 되새기고 나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근데 나는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맞죠 맞죠 왜 같이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느끼는 감정 그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유아태행적인 행동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서른 살이 넘어도 20대 초반이건 중반이건 여자들 다 똑같더라고요. 계속 그래요. 같이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다고 막 나한테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새끼 같은 마인드인 여자랑 스시녀 하다가 와사비 지대로 들어간 안 스시녀 만나고 만나서 눈물 콧물 싶다. 질질 짜레정. 저좀 예. 궁금한 게 코트 형이 데이트를 하면 형한테 돈을 쓰는 여자들이 있었나요? 다 얻어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형이 약간 아니요, 여유한 자기 월급 받았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아 여자들 정말 그래요?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돈으로 여자를 엄청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딸랑딸랑 할것 같잖아요. 무슨 종 치면은 이렇게 관심 갖게끔. 근데 저는 절대 돈으로 승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안 믿을 거야. 왜냐면, 아니, 돈 없으면 네가 남자로서 무슨 매력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노래하는 코트가 뭔 매력이 있어서 여자를 사귀는데?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저 새끼가 그동안 내가 뭐 공개됐던 사람들만 봐도 뭐 내가 봤을 때는 다돈 때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막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돈 가지고 한 번도 그래 본적 없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 이제야 보니까 제 흉인 것 같지만,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내가 뭐 돈으로 여자를 이렇게 살려고 한다, 약간 이런 그런 뭔가 포주적인 마인드로 저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욕 같지만, 제가 그 당시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제가 여자한테 해준 게 제일 비쌌던 게 무슨 17만 원짜리 히슬리 지갑이 전부였다고. 근데 지금도 해요. 근데 뭐 대형이 바이크나 뭘로 이렇게 인간관계 잘 정립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건 많긴 한데 아무래도 남자로서 연애를 하면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맞습니다. 저는 근데 여자로서 제 인생의 퍼즐이
완성이 될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결국은 뭐냐? 내면. 나의 내면이 즐거워야 된다. 정말 스스로 물어봅니다. 바이크를 탈 때든, 방송을 할 때든, 게임을 할 때든 스스로 항상 되새겨요. 너 행복하니, 태훈아? 어, 행복해. 전 이제 솔직하게 살 거예요. 전 지금 행복합니다. 난 정당함에 끌려나 보네요. 뭔가 보니까 확실히. 여자들이 저에게 끌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좀 성적 매력인 것 같아요. 형. 네. 도시 안 가졌으시고요. 전화 끊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예? 예.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돈이라고 생각 계속 하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맞겠다. 예.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코치 F 피터팬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솔직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좀 사람으로서 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코트 씨가 좋긴 한데 너무 매너 없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자꾸 그런데 참다 참다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에? 그래놓고 코트 씨는 당장 옆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참다 참다 자기 감정을 얘기한 사람한테 자기 감정이 솔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오해하실 텐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이거죠. 예. 싹싹싹싹싹싹싹싹싹. 팬가이 감사합니다. 뭐 아까 뭐 스시녀 얘기하고 그랬던 거 그냥 개소리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 저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머리가 똑똑한 여자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감정이 솔직한 사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나중에 시간 다 지나가지고 뭐 내가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때고 허공에 막 그런 해명을 막 늘어놓는 여자들이 있는데 뭐 그거 제 귓가에 들리지도 않아요. 예. 당장 만날 때가 중요한 거지. 예. 그거를 나의 넘치는 배려심으로 자기 마음까지 이렇게 독심술사처럼 마음을 꿰뚫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년들이 있어요. 미친년이란 말을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미친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미친년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 자기 감정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냐고 얘기하지 않는데 얘기하고 표현을 해야지 어떤지 인지를 하지 그런 인지 능력 자체를 너무 넓게 보는 여자들이 있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왜 모르지? 이런 거. 전 그게 싫어요. 결혼을 했으면 진작 했겠죠. 예, 근데 너무 신중하니까 결혼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했으면 좆됐겠다라는 생각을 막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지금의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지? 더 좆되는 상황이 아닌 것에 행복한 거죠. 그것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좆될 뻔한 기억들이 몇 번 있죠. 그런 좆될 뻔한 그 기억들이 나중에 진짜 좆되는 상황까지 내가 갔었어요. 모든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간 지금의 그 내가 그 당시 좆되는 분기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은 못 면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예, 이렇게 느끼는 거지. 예, 안도의 행복. 맞아 맞아. 그게 안도의 행복이에요. 좆될 뻔했어요. 한번. 예, 말씀 못 드리죠. 방송에서. 고소 쳐먹을까봐.
아이 뭐 그렇긴 해도 함께하는 즐거움이니 뭐니 그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랑 괜히 그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 울타리 같은 정말 솔직한 내 내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울타리 속에다가 그런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혼자인 게 나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아. 이해 가세요? 그 부재중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번호를 차단했어요. 예. 지금 끝번호 4713님이 계속 전화를, 씨발, 미친 새끼처럼 미친. 몇 통화야? 이거 뭐 40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미친 새끼네요. 님은. 내 당신을 차단했기 때문에 전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전화 데이트 했을 때 당신이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차단을 한것 같아요. 형, 꼭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점 있는 사람이랑 동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함? 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은 너무 좋죠. 근데 그 사자성어가 맞나요? 타산지석이라고? 맞아, 맞네. 직역하면, 예, 네, 잠시만요. 직역하면, 다른 산의 돌이라는 건데, 비록 다른 산에 사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신의 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신의 지위와 덕을 다는 데 도움이 됨을, 그러니까,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랑은 곁에 두는 것도 좋다라는 건데, 공감합니다.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딱 말씀드릴게요. 배울 점이 있는 여자들은 못생겼더라고요. 배울 점이 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제가 느끼기에. 배울 점 하나도 없는 여자들이 이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고 착하고 마음씨 곱고 이런 사람들은 제 성에 안 차요. 근데 이게 내면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있겠으나 외면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면적으로도 나랑 맞고 외면적으로도 나랑 맞는 사람이랑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없어, 이 병신. 노잼 새끼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외면적으로는 나랑 안 맞는데 내면적으로는 좀 뭔가 나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하나를 포기하고 저를 만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반대죠. 나한테는 내면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외면적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나랑 좀잘 맞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상이고, 내가 좋아하는 몸매야.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예. 여러 가지를 가볍게 만나는 것보다 정말 좋은 한 여자를 만나. 좋은 여자라는 게, 뭐 내가 느끼기에 좋은 여자면 그게 좋은 여자죠. 좋은 여자는 만나기 힘들죠, 아무래도.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그런 여자 만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겠다. 난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아, 왜 전화 끊으세요? 전화 오면 계속 받을게요.
착하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좋아요, 톡 쏘는 여자가 좋아요? 저는 착하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당연히 좋죠. 톡 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해요? 톡 쏘면은 그 톡 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냥 톡 쏘니까 톡 쏘는 거 그냥 아 그래 넌 그래라 하고 이렇게 이해심 넓고 그런 남자들은 톡 쏘는 여자를 받아들이겠죠. 남자는 다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톡 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는 거지. 예. 안녕하세요? 아빠가? 재미없는데 이 병신 새끼 뭐야 이거. 전화번호 차단해야겠다 이 새끼들. 톡 쏘는데 카리나 닮은 여자 어때요? 라 그러는데 톡 쏘는 여자는 그냥 싫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거슬리게 하는 거 싫다는 거죠. 예. 저를 편하게 해줘야지 그게 좋은 거지. 거슬리게 자꾸 막 기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은 다 싫죠. 예. 코트 형은 이대남들이랑 전화 데이트로 그만 놀아주자고. 예. 아 민경이 그 친구랑 연락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안 할래요. 예, 안 하는 게 맞겠다. 예. 백반집 가면 아줌마가 참 편하게 해준다고. 맞죠. 예. 그럼 푸근한 여자가 좋긴 한데. 예. 연상, 아 연상 진짜 제가 나이가 37인데 연상 못 만나죠. 저보다 연상을 만난다면 아 저는 싫은데요. 예, 쭈글탱이 할망구랑 어떻게 만나요. 예. 아, 저는 연상 싫어요. 원래부터 저는 연상을 싫어했어요. 오케이, 전대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예. 전대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오케이, 다들 이성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뭐 이성이랑 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나요? 예? 그 남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방송에 이제 좀 그 남초가 많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마흔인데 살아보니까 이제 느낀 거는 남자는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예.